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감 시상식, 여기 레드카펫 현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대상 후보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후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대상 후보. 무식가시라고 하죠, 무식각. 자,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저 상 타러 왔습니다. 안 들려, 크게, 크게. 저 아침 밥상이랑 참가상 타러 왔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는 거 춤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상 안 주면 너무해. 자,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들어가세요. 자, 첫 번째 후보 무식가시였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 들어오세요. 두 번째. 아니, 이거 의상 뭐야? 안녕하세요. 찍,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예. 자, 두 번째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강화이신 김재호라고 합니다. 닉네임 맛방이고요. 네. 예. 아, 예. 오늘 뭐 상 받는다 하시는데 혹시 받을 무슨 상 받고 싶어요? 전 강화상 받고 싶습니다. 강화상? 있으면 그런 게 있을지. 예, 대상도 있을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 있는 거 한번 목소리 크게 해서 보여주세요. 찍! 이게 무슨 일이야! 찍!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두 번째 맛박이었습니다. 맛박. 자, 세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분. 들어오세요! 오, 패션 자체가 아예 1980년대인데. 너무 화내지 말고, 일단. 예. 일단 누구십니까? 자기소개. 아, 예, 안녕하세요. 밤스트 드라마입니다. 아, 마이크 뺏어가지 마시고, 뺏어가지. 혹시 오늘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 저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아, 어제 계속 화났다 해서 그냥 홧김에 그냥 바지 벗고 영정 먹으려고. 아, 일단 화내지 마시고 일단 바로 일단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세 번째 그 드랍 씨였습니다. 드랍. 패션 센스가 기가 막힙니다. 자, 네 번째 후보 들어와 주세요. 대상 후보. 와,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머릿속에 두 글자 떠올라요. 배신.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신자 박상근입니다. 네, 네, 오늘 뭐 상 주신다는데 상 받으실 생각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런 환경이랑 강력한 대상 후보 아닙니까? 네, 대상 한번 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네. 요즘에 약간 그 방송 활동 적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죠. 근데 초창기 때 캐리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약간 민심도 좋으시고. 네, 그렇죠. 민심도 좋죠. 일단 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춤이요? 춤. 어떤 춤 원하십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춤, 오늘 자기 대상 받을 것 같다 하는 춤. 아, 대상 받을 것 같다 춤? 네, 대상 받을 것 같다 춤. 자, 아, 갑자기 시켜서 좀 당황스러운데. 자,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노래입니다. 아, 지금 미신이 약간 떨어졌어요. 이렇게 시켜가지고. 들어가주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몇 번째 후보인지, 뭐 네 번째나 다섯 번째나 박창근 씨였습니다. 배신자죠? 자, 다음 후보 들어와주세요. 이분 컨셉 확실하시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약간 하동진이라고요. 일단 환경입니다, 이름. 아, 약간 하동진이요? 제 애완동물 N이에요. 아. 애완동물이랑 대화하는 거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애완동물 N씨.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주세요.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후보 들어가주세요. 다음 후보. 누가 시상식장에 이분을 불렀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예, 자기소개 네.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덜렁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네. 상 받는 거 아시고 오셨습니까? 아, 저는 뭐 상을 받기보다는 이 시상식에 참여하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 상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 못 받아도 괜찮다? 아니, 그럼요. 참가한 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 근데 지금 채팅방에서 막 누구 닮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누구냐고 계십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그 녹음 게 있어요. 선글라스 좀 놓고 와가지고. 예. 아, 예, 위험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자, 다음 마지막 대상. 아니지. 자, 대상 후보 다음 분. 감스 230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들어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네. 자, 됐습니다. 아. 저 이제 인터뷰 하고 계지. 자, 일단 저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끄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자, 들어오. 들어오는 고재미 나온다, 고재미. 자, 방송 끄시고요. 예. 자, 이렇게 오늘 아. 강커퍼니 멤버 총 몇 명이죠? 자, 일단 이 사람 아니고요. 몇 명이 세 주세요. 네.
빨리 대행사한테 빨리 움직여주세요. 7명입니다. 저까지 몇 명이죠? 8명입니다. 원래는 9명입니다. 9명. 네. 9만기까지. 원래는 네. 저희 이제 9명인데 그렇죠. 저희가 시상식은 루즈하기 때문에 영상과 같이 하고요. 대상 수상자에게는 현금 24만원을 그 자리에서 트로피와 꽃다발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네, 중간중간 저희가 부분과 같이 들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다음 어워즈 나레이션을 맡은 견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컨텐츠가 풍성했던 2016년 드디어 올 한 해를 결산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올해의 유행어 부문부터 알아볼까요? 야, 관제도 어떻게 하냐, 여기서. 야, 황도 맥도 막갈겨, 황도 맥도 막갈겨. 야, 여섯 개 갈겨. 웃어도 그래라, 이층이야, 이층이야. 차오차오, 그래라, 중국계야, 중국계. 미나미나, 그래라, 일본계야, 일본계.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사랑의 경찰관, 난 사랑의 경찰관, 난 사랑의 경찰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슬슬 저는 이제 오늘 또 마무리하고 슬슬 안 보고 우리 엄마 뭘 안 잘 움직 너의 모습에서 범죄자의 모습이 보였다. 움직 너의 모습에서 범죄자의 모습이 보였어. 엄마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말아야지. 다음은 다시 봐도 재밌는 베스트 리액션 부문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어디 갔냐? 뭐야? 우와! 아니 쫄지 말고 자, 자, 자 손 안 잡으시면 이거 달려. 자 손, 손 잡아주세요. 손, 자 손을 잡으세요. 손으로 잡으세요. 5초 남았어요. 빨리 귀 대고 얘기해. 자, 장난 안 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상담원 김인직입니다. 아 인터넷 계속 끊겨요. 네네네네 인터넷 끊기신다고요? 아 씨발 게임하는데 계속 끊겨. 자 랭선을 그럼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요. 아 몇 번째 몇 번이 됐는데. 네 고객님 그러면 일단 랭선 한번 뽑아주시고 저희가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 신호 가세요. 네가 뽑아와서 형님 모르기 때문에 형이 머리 길뿐이 다 고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어우 씨발 진짜 미친겠다. 고기콜 그런 거 안됩니까? 네 당연히 가능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한번 해주세요. 고기콜? 여러분 안녕. 네 네모 네모. 고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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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콜. 올해 최고의 1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야 목소리가. 리우 대 자네 이루. 리우 대 자네 이루. 리우 대 자네 이루. 이은재 장모님. 이은재 장모님. 이은재 장모님. 이훈재 장모님! 아, 뭐랬어! 이훈재 장모님! 정답이! 이브라이모 피치! 역시 이브라이모 피치! 이브라이모 피치! 이브라이모 피치! 이빨로 망치! 이빨을 망치! 이빨을 망치! 이빨을 망치! 이빨을 망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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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야 빨리 야 네가 잡아 대가리 잡아 아우 또 내려 아 씨 야 씨발 잡아야지 새끼야 아 씨 아 씨 아씨 아, 저 이걸 그냥 이걸 쓰죠. 너 내가 넣어줄게 안 되겠다. 아까 먹었는데 벌써. 어 형님 그만 그만 주인님. 뭘 봐? 어? 뭘 봐 새끼야? 새끼. 막내 여기 들어라. 형님 형님 참으십시오. 아, 잡아봐.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 아, 네. 네가 좀 해. 아우. 조심해라. 알았어? 가시오, 형님.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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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1분이 있다면 최악의 1분 달리겠죠? 아, 가까이 가, 가까이 가. 아, 진짜. 아, 여기, 여기라고, 여기나? 꺼내, 꺼내. 여기에요. 아, 여기라고, 진짜. 아, 진짜. 꼬꼬대 주작, 이거. 아, 여기. 뭐해? 아니, 적당해야지, 진짜. 아우. 아니, 귀신 들린 척을 적당해야 돼, 진짜. 응. 무슨 사투리로 쓰죠? 알겠습니다. 야, 그만해, 이제. 야! 진짜 끝이야. 그만해. 얼른 죽을 뻔했어요. 튀어, 지금. 아, 이 형이 또 이게 재밌는 줄 알았나봐. 아, 이거 재밌는 게 야, 귀신 빙의는 너 그만해, 이제. 아, 메뉴 오죠.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아, 아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아, 어? 저 이거 정재형 씨 거. 네. 이건 아, 뭔데? 이거는 제 거. 아, 마이크 진짜 꺾이 진짜. 신호 많이 해. 야 우리 지금 돈 없잖아 지금 환전 대량 멀었잖아 이사마. 어? 불쌍한 척 하지 마 제발 진짜. 어? 아무도 안 했어요. 오늘 또 그거 하나 창조했습니다. 1120 제육볶음 사태. 아니 이 사람이 안 갈고 방송하면 안 갈고요. 다음부터 안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예, 창건이 보고 시키라고 하겠습니다. 봐봐 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든 뭘 시켜도 욕먹기 때문에 일단 창건이한테 아니, 아니 갑자기 또 제가 쓰레기라고요? 9500원 네, 제가 씨발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BJ 씨발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나 미꾼다. 사과충도 진짜 싹 다 몸만 사과해 사과해 다! 다! 제발 방송 보지마 제발 몸만 사과해 방송 보지마 다! 다! 아야씨 몸만 맨날 사과해 뭘 사과해 뭘 내가 뭘 잘못했어 뒤에서 치료해서 나가는 게 거기에 죄야 나가 나가 보지마 나 방송만 제발 보지마 내가 한번 보지마 그 새끼들 제발 안 봐주면 안 되겠어 제발 보지마 나 딴 방송 재밌는 거 많잖아 노잼이야며 내일 보자며 나가 대상 비읍비압이라고요? 아, 아이디 정재영 우승 나가 그 방송 봐 그 방송 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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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안 받아 아 나도 못 받아 어차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받아 못 받아 받을 제목도 안 돼 씨발 대상 못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개 씨발 거품 개 거품 거품 방송 존나 노잼 안 받아 못 받아 주지 마세요 저 저 못 받습니다 어차피 이런 놈이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아 올 한 해 최고 시청자를 기록한 방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입니다. 꿀조에서 만난 강스트와 이상희의 치열한 무승부 3만 명이 시청하였습니다. 빨라미는 진짜. 뭐야? 전북과 아라인의 아침 결승 2차전이 4위를 기록했네요. 3만 8천 명이 시청하였습니다. 쉬워졌습니다.
가미가 담아서죠. 아프리카 TV의 최고 크루 비그즈와 감 컴퍼니의 삭발을 건 젤리 푸파 대결. 수많은 논란을 낳으며 무려 4만 명의 시청자가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위는 다음 주제에 펼쳐진 모든 것을 건 굴리트 6화 도전입니다. 굴리트가 순식간에 영원이 되어 감스트의 멘탈 터지는 모습을 5만 명의 시청자가 함께했습니다. 존나 게임 재미없네요. 거두면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첫 경기 승점 3점을 만들어냅니다. 대망의 1위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바로 홈에서 펼쳐진 한중전입니다. 한국의 승리의 순간을 무려 5만 8천 명이 시청하였습니다. 대단하네요. 반면 가장 시청자가 적었던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을까요? 3위입니다. 1800다리를 기록한 오션 앤 엠파이어 체험방송이었네요. 굴리 뭐가 일단 저희가 좀 해봤어요. 진짜 정말 재밌는 게임인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위는 부산에서 펼쳐진 감스트와 보겸의 제주항공 티켓을 쟁취하기 위한 런닝 BJ편이네요. 1400다리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요 너? 저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영광의 1위는 로이조님과 함께한 지스타 넷마블 공식 방송이었네요. 300다리를 기록하며 역대급 대참사를 만들었습니다. 막박이로는 300만 봤는데. 다음은 최고의 게스트 부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돈까지 빌려서 정지용 선수가 100만원 빌렸어요. 이게 뭡니까? 오제 빌린 게 아니라 뺑 뜯겼어. 오제형 오제형 아주 정의의 사도 났다 이 돼새끼야. 죄송합니다. 귀여워. 프리즘 볼! 귀여워. 한 번 딱 멈추고 이쪽에다 딱 찼어요. 아 역시. 저쪽으로 산책하고. 내 친구. 저 반대편으로 땀이 뜨더라고요. 알람에? 이강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 이거 바로 아닌가? 안녕하세요, 최유재현입니다. 아니 보니까 그 유니폼이 이거 조기축구 유니폼이세요? 아 참, 이게 마라도나 나폴리 유니폼이에요. 아니 저는 마라도나 시절에. 와, 기가 막혀. 반갑습니다, 형님. 감컴퍼니가 선정한 올해의 방송 7위부터 함께 보실까요? 7위는 강연 백두씨급이라고 평가받는 방송이죠. 감돌 선생의 레전드 명강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모두 반갑습니다. 서울대마크가 가까이 서울대마크가 소불 자 그럼 12시 40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2시 40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6위는 고양이 마리오 게임입니다.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네요. 뭐야 야 뭐야 저희 와 조쿠멘 개새끼 저
자, 투표 좀 부탁드립니다. 투표. 강터스텔라로 불리는 메시 5+1 강화 방송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생긴 해프닝이었죠?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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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는 전화데이트에서 등장한 조대녀 감소니와의 첫 통화 방송입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감스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네요. 감스트 김민지 나 너 너무 좋아해.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안 돼? 우리 같은 조대끼리 잘 만나보자. 같은 조대. 3위는 나는 매니저다. 이상인 편. 나는 BJ다를 패러디해서 큰 화제가 되었죠. 저도 참여한 콘텐츠가 여기 있네요. 너무 좋았고. 아 지금부터 와서 지랄이야 진짜. 2위는 굴리트 음카 제도전 방송이네요. 감스트님 다시는 6화 강화 안 하시길 바랄게요. 가시죠. 병맛 재미! 프레시맨이 차지했습니다. 집!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뽑은 레전드 방송도 많았지만 자기를 터뜨린 최악의 방송도 있었죠. 강 컴퍼니가 선정한 최악의 방송! 7위부터 후렴지는 작년이야 만나보실까요? 작년. 많이 컸네. 이거 있는 데 오늘 우리가 매니저 블랙되지 않았어요? 고재민 안 돼? 아 누구예요? 고재민.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그 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TV는 엿을 싣고 엿을 먹이고 뭐야 이거 뭐야? 드래곤 퀘스트. 아 이거 개 미쳤다 이거. 방종! 아우 씨, 자 여러분 그만합시다 진짜. 아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 씨발 이거 진짜 무슨 5만원 주고 돈 다 날렸네 진짜. 아. 야 이러다 내 이러다 내 방송 진짜 병신 방송 되겠다 이거. 아 오냐 시청자들아 이거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큰일 나겠다. 일단 환경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내가 이거 너무 우냐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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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죄송합니다. 그.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10만 유저를, 아니, 20만, 30만 유저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박정문 실장 찍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기뻐하십니까? 네. 수익계 몇 점이시죠? 저 지금 프로페셔널 하겠습니다. 네, 못 하시네요. 자, 호날두 3카인데, 이 호날두 3카, 가장 초대박이란 이 호날두 3카가 이적 시장에 33개월. 아. 아, 걔 존망이다 이거. 누가 힙합 계획한 컨텐츠죠? 손이 아. 뭐 하세요? 아니, 왜 장난치세요? 아니, 야, 이것만. 아! 뭐야, 이렇게. 그 뭐해? 명장면. 아, 이제 영석. 죄송합니다. 제재를. 그나큰 동생들 앞에서 방송 잘하는 척 오지더니 기껏 짜낸 대본이 이거냐. 밤스 빼고 누나가 뒤지기 싫으면 꼭 그렇게 주작해야 속이면. 자. 야. 야. 왜? 아니 뭐고? 이게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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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이 다음 옆에 존나 무서웠어. 아, 존나 무서웠어. 아, 존나 무서웠어.
사람이 얼굴이 더럽다며 학종이를 던진 행위에 대한 여파로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지속되자 결국 자기 반성과 함께 돌연 방종을 해버렸다. 네, 안 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뭐야. 최고의 11편 맛이 축하드립니다. 아... 최고의 매니저 무시카 축하드립니다. 축하지. 최고의 한지민 축하드립니다. 최다 광태 시청자 최성도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커플 수상자는 이사미와 창극 커플입니다. 앵콜 없습니까? 앵콜? 앵콜 없습니까? 녹화 콘텐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방송이었죠? 상금 50만원이 걸린 숨막히는 추격전 돈가방을 갖고 튀어나가 올해의 콘텐츠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컴퍼니 탑3 올 한해 감컴퍼니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3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232 환경 UNP입니다. 2016년 감 어워즈 감 컴퍼니 올해의 대상. 자, 대상을 이제 발표하도록 감, 하겠습니다. 감스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16년 여러분들은 감스터님 방송을 보며 즐거우셨나요? 내년에도 더욱더 재밌는 방송 기대할게요. 감컴퍼니 파이팅! 자, 축하드리고 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상을 이렇게 뭐 따로 여러 가지 좀 만들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보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저도 이렇게 길 줄 알았는데 그 이거를 또 단시간에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진짜 아프리카 시상식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죠.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또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재밌게 봐주시고요. 내년에도 저는 정말 컨텐츠로서 좋은 방송 보여드리고 그렇게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이를 뺀 거는 장근이가 초반에 활약이 좋았지만 후반부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9월 달부터 예. 자,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자, 앉으시고요. 네, 일단은 올 4월부터 와가지고 예, 처음에는 좀 많이 좀 방송 적응도 못하고 방황했는데 최대한 예,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정해주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예,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돈으로 뒤풀이 쏘시는 건가요? 형님 지갑 따로 있잖아요. 이건 난 내 거고. 당신 지갑이야. 예.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예. 초심이 잃지 않았네요, 역시. 예, 그렇죠.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좀 우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머릿속에 괜히 줬다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투기 형님이 10만 원 더 주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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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아. 원창엔 지 뭐 상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삐진 것 같은데. 아, 뭐 아, 저희가 만들었어요. 최고의 강화상 이거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최고의 스태프상 드랍. 신인상, 신인상 원창 형님. 아니, 신인상 원래 창의는 원래 없었어. 난 아. 받을 수가 없지. 어? 창의는 원래 없었고. 자, 여러분들. 당근이 베스트 저희가 1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는 이제 여기서 네. 좀 1시간만 했는데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오늘 김병정님 청소도 해야 되고 빨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